대형 석궁장인 선수와 이도 소테도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동마법과 같이 들어가는데 네. 일단은 그냥 임페리얼로 드래곤만 남아있다면 힘들죠? 그렇죠. 안쪽으로 일단 계속 광부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. 아 이거 짤 데미지 조금씩 조금씩 네. 데미지 서로가 오른쪽에 있는 타워를 200. 일단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남은 시간 32초. 그렇죠. 감전으로 정리가 되고 네. 자 오른쪽에 있는 암흑마녀를 좀 버리고 네,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았을 텐데 자 이거 너무 생각이 많았나요? 자 그리고 동마법 사용해주면서 미니언 패거리가 정리가 되면 안 되는데 임페리얼 드래곤의 일렉법사 그리고 박쥐가 네. 잘 살아서 때렸습니다. 이 힘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픈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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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여줄 수 있나요? 녹여줄 수 있나요? 지금 녹여줄 수 있나요? 엘릭서가 안 돼요 엘릭서가 대형 석궁 장인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주요 카드 중에 하나가 미니언 패거리였는데 네. 너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빠르게 정리가 돼버렸어요. 그렇습니다. 두 번째 세트입니다. 로켓으로 마무리. 그렇습니다. 자 2대 0을 앞서가는 대형 석궁장인 선수. 나는 나. 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대형 석궁으로 먼저 오픈하게 됐을 때 네. 이 대형 석궁 쪽으로 붙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엘릭서가 없고요. 엘릭서가 없어요. 엘릭서 없어요. 큰일 났어요. 툭툭. 아 이거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너무 아프고요. 네. 문제는.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일단 또 반복이에요. 네. 이걸 정리를 해도 아무리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까지 그냥 광부로. 네. 그런데 이 판단이 지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뭔가 뽑아주지 못하면 뽑아주지 못하면 이렇게 되면 다음에 데미지기 체력이 결국 다닿게 됩니다. 3대0 대형 석궁장인 환한 미소 4강 진출.